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갈 건데 오늘 저녁에 집에 오기 전에 운동하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코백에 이거 운동화랑 그리고 운동복 챙겨 가려고요. 이게 선물 받은 에코백인데 이게 잼스트리트 거기 에코백이에요. 크기도 되게 크고 여기 똑딱이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건도 안 빠져나오고 깊이가 되게 깊어가지고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운동복 같은 거 들고 다니기 편해서 자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 밥을 먹으려고요. 여기에 그릭 요거트랑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카카오 닙스, 치아시드, 그리고 건무화과 조금 넣어줬어요. 이 건무화과인데 저번에 베이킹 하려고 사놨다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와가지고 좀 요리를 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입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오늘은 그냥 저녁에 그릭 요거트 좀 먹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대한 나를 위한 식사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자취를 했을 당시에는 라면 같은 거를 먹어도 그냥 냄비채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라면도 좀 예쁜 접시에 이렇게 옮겨서 먹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뭔가 나를 조금 더 대우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느낌? 누군가를 위한 식사가 아니고 진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식사잖아요. 그런데 대충 해먹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메뉴를 먹어도 이거는 나를 위한 식사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맛있게 먹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작은 변화잖아요. 냄비에서 그릇으로 옮기는 그딱한 가지 변화거든요. 작은 변화. 근데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 욕심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괜찮아요. 운동 끝났습니다. 되게 더워요. 이 운동은 처음 해보는데, 클로이팅 복근 운동은 예전에 파멜라 복근 운동이랑 클로이팅 복근 운동이랑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런지 동작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런지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잘 끝났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 10만이 됐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감사하다고 커뮤니티에 올릴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글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딱 10만이 된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여러분한테도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걸 보자마자 좀 복받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바로 이렇게 드렸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좀 일상이니까. 그랬는데 눈물이 갑자기 엄청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인데,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런지 눈물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런, 제가 기도를 할때 거의 항상 듣는 찬양곡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접했을 때이첫 소절을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첫 소절이 뭐냐면, 그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냥 그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는데, 아이고, 하여튼간 눈물이 나는데, 이번에 그 10만 돼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도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그냥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를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게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저한테 좋은 경험이니까 좋은 경험을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요즘은 계속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일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우울한 일이 아니고 축하할 일인데 울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말밖에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상소감인가? 이게 참,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간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감사하고 있어요. 항상. 아무튼 요즘 장마라서 날씨가 우중충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건강도 잘 챙기세요. 안녕.